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우리 박현상 차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장이 중간에 한번 무슨 소식이었는지 그 뭐 폭격 그 소식이었던 거죠? 네, 네. 예, 그게 한번 딱 전해지면서 그때 정말 절벽처럼 떨어졌다가 네. 다시 회복하는 맞습니다. 그런 움직임이 좀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있었습니다. 네. 일단 오늘 시장 한번 살짝 정리를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오늘 시장은 한마디로 12시 50분 전과 전 후로 나뉩니다. 12시 50분 전까지는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굉장히 좋았고요. 이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잘 올랐어요. 왜냐면은 어제도 꽤 많은 상승이 있었고 네. 오늘까지 이틀 연속 양봉이 나올 때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때도 나스닥 선물은 마이너스였었고 전일 미국장 같은 경우도 크게 오르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시장만 좀 세게 땡긴다는 게 일단 개인적으로는 조금 그렇게 이해가 되진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은 아침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원래 이제 어제처럼 그 바닥이 완성이 돼서 오른 다음에 지수가 옆으로 좀 횡보하는 장이 좀 되면은 오히려 제 개인적으로 좀 낫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나도 대형주 위주로만 갑자기 지수를 땡겨서 예를 들어서 2900포인트가 한 번에 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그 나중에 또 매물 삼아 또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올라갈 때는 천천히 올라가면서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들이 오히려 순환매단으로 업종별로 돌아서 가는 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윤택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장이 이렇게 세게 떠면서 시작을 하니까는 일단 아 이게 쫓아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시장이 완벽하게 완성은 되지 않았으니까 오르는 종목을 쫓아잡기에는 아직까지 기초 체력이 부족하다라고 네. 생각을 했었고 뭐 현금이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 좀 화장품 쫓아가야 될까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인데 그래 좀 점심이나 먹고 오자 일단 그 오후에 생각을 해보자 한 거죠. 근데 이게 일단 왜냐면 너무 급하게 올라왔었으니까 종목들이 네네. 그래서 좀 생각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12시 50분에 그냥 저희가 이 종목을 볼 때 그 뉴스를 볼 때요 그 뉴스를 보고 선물을 보는 경우보단 선물이 갑자기 부러질 때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를 살펴보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네. 왜냐면은 그 뉴스가 과거에 회자되었었던 뉴스라든지 이러면은 뭐 증시에서 반응이 안 하면 그렇게 크게 증시에 영향을 입는 뉴스가 아니거든요. 근데 갑자기 선물이 12시 50분부터 크게 부러지기 시작을 하는데 거의 1시 넘어서까지 크게 부러졌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오늘 고가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가 2770포인트거든요. 장 중에. 네. 네. 근데 오늘 저가가 2711포인트입니다. 그러면 그게 1시간 안쪽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59포인트 차이입니다. 네네. 그리고 코스닥 기준으로요. 오늘 고점이 890포인트거든요. 네. 근데 장중 저가가 858포인트예요. 32포인트 차이인데 퍼센트로 3%가 넘게 차이 납니다. 코스닥. 그러니까 플러스였다가 플러스 1%였다가 마이너스 2.2%까지 갔었어요. 코스닥이. 그러면은 패닉 세일 수준이었어요. 갑자기. 네. 갑자기 가던 종목들이 크게 부러졌으니까는 그러니까는 이 뉴스가 뭐 지금 어차피 장 끝났으니까는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게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 반군이 주둔하고 있는 동부 지역 있지 않습니까? 친러시아 성향의 반군이 있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쪽을 박격포라든지 수류탄을 뭐 공격을 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시장 크게 부러졌는데 그때 한 10분 15분 안쪽으로 시장에선 많은 확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켓 애널리스트 분께서 이거는 원래 정례적으로 하는 거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쟁이라는 부분은 있을 수가 없다라든지 확률은 적다라든지 이렇으면 나오면서 불구하고 그래 나왔다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시장이. 그래서 2시 반까지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반등이 나와서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은 종가까지 끝까지 반등이 나오면 아 그 악재는 휩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마 올려가지고 시장에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2시 반부터는 거래소 기준으로 올라가면 대비 20포인트가 밀려서 끝났어요. 왜 그런 거예요? 그건? 이게 그러면은 우리 생각으로는 다음 날이 좀 부담일 수가 있다. 혹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라든지 근데 오늘 수급을 봤을 때 외국인 기관은 꽤 세게 샀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 외국인이 6,490억을 현물로 매수를 했고요. 기관이 4,340억을 매수했습니다. 네. 합치면 거의 1조 매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정도면은 시장이 그렇죠. 제 생각엔 한 40포인트에서 50포인트 정도 올라야 되는 수준인데 네. 이게 종목들이 좀 밀릴 때
좀 세게 밀리는 거예요. 그걸 좀 보니까 오늘 개인 투자자분께서 1조 980억을 매도했습니다. 꽤 많이 매도를 한 거죠. 네네네. 그래서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외국인 매수 종목과 개인 매도 종목을 소팅을 해보면요, SK하이닉스를 외국인이 1820억을 샀고요. 삼성전자를 1517억, HMM이 오늘 많이 올랐거든요. 842억, 카카오뱅크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669억, 하나금융주주 359억, 이런 순으로 매수를 했는데 네. 그 이 종목들이 다 순차적으로 올랐거든요. 오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삼성전자 2240억 매도했고요. SK하이닉스 1830억 매도했고요. HMM 1000억 매도했고요. 카카오뱅크 890억 매도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이 매수했던 종목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다 올랐잖아요. 올랐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너무 징글징글하니까 그 종목들을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막상 삼성전자라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굉장히 견고했기 때문에 뭐 손실폭이나 이런 건 그렇게 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뭐 수익도 꽤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익 나서 판 거야 뭐 나중에 현금 마련하면 좋은데 뭐 카카오뱅크라든지 HMM 경우는 그렇게 수익이 안 날 확률이 좀 높지 않겠습니까?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는요. 그래서 그 종목들을 좀 매도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 좀 그 오늘 마감하고 뭐 수급을 좀 살펴보면서 얼만큼 힘들고 지겨웠으면 이런 종목들을 매도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고요. 이게 오늘 그 아까 이제 그 12시 50분과 이후가 제가 생각을 하는데 오늘 코스닥은요. 어제 2800억 외국인이 매수해서 4.5% 올랐잖아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252억을 외국인이 매도를 했는데 장중에 1000억까지 매도를 했던 상황이거든요. 네. 그럼 1000억 매도했다가 200억으로 줄이긴 했었어도 코스닥이 지금 0.4%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거래소가 올라오는 폭보다는 코스닥의 변동폭이 좀 더 크면서 밑으로 깊고요. 이거를 개인적으로 표현할 때는 매수 수급,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액티브한 투자자들이 매수하는 매매를 손가락 매매라 그러지 않습니까? 직접적으로 내가 액티브하게 매매하는 거. 이것보다는 그냥 기계만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수급 자체가 굉장히 얇은 거예요. 어제도 어떻게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강력하게 뭔가 종목을 사는 것보다는 네. 워낙 많이 빠진 종목들이 기계적으로 올라가면서 후루룩 올랐으니까 거래대금이 높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빠져서 올랐다 생각했는데 이 분위기가 좀 빨리 바뀌어야 되는 게 우리 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가 원활하게요. 그리고 좀 편하게 계좌 수익이 나려면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코스닥 거래대금을 보시면은 제가 어제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어제 기준은 7조 2천억이고요. 그제 기준은 6조 9천억이고요. 지난주 월요일 기준 6조 7천억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올해 1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그 우리가 10조 때는 코스닥이 유지를 했었는데 거래대금이 지금 오늘은 그래도 8조 9천억까지 올라오긴 했었어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매매를 원활히 하시는 우리 투자자분들이라든지 혹은 액티브한 헤비 트레이더들이 부재한 상황 같다라고 네.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래서 오늘 아까 그래서 이제 그 우크라이나 그 어떻게 보면 노이즈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장 마감 후에 뉴스를 살펴보니까는 우크라이나에서 친러 반군 지역의 폭격을 부인했다라는 부분이 로이터 통신을 통해 저기 발표가 됐고요. 네. 아까 그 우크라이나 군이 아까 동부 쪽 그 폭격했다는 내용은 러시아 매체에서 보도를 한 거고요. 그러면 그 국내 업체에서 보도를 한 게 아니고 글로벌리아 그쪽 업체에서 보도를 한 건데 거기서도 지금 뭔가 뉴스단이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좀 드는 거죠. 누가 어떤 식으로 진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지 자체가 네. 그래서 시장에서 굉장히 큰 노이즈로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 약간 이게 뭐 장이 안 좋긴 하더라도 최근 시장 들어서 많이 드는 도는 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장만 끝나면 호재가 나오니까는 그래서 그러니까 푸틴 짤 예 말씀 보셨죠 부장님 네. 푸틴 얼굴을 딱 나오면서 이거 보여드리는 좀 그렇고요. 코리아장 시작할 때 이제 전진 배치해라. 그리고 코리아 장 끝나면 이제 후퇴해라 이런 그런 짤이 그로 돌아요 지금. 그만큼 우리 시장 있을 때만 굉장히 좀 악재라든지 변동성이 굉장히 큰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오히려 끝나면은 좋아지고. 네. 이게 지금 그만큼 아까 말씀드린 그 심리적인 수급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그 정도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상에서 표현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네. 그래도 뭐 아까 대비해서 나스닥 선물은 비슷한 상황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미국 시장만 어느 정도 반등이 이루어진다면은 오늘 하락폭은 또 우리가 선반영을 했기 때문에 또 내일은 또 다르게 반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 그런 심리적인 뭔가 안정화가 되어가는 중인 것 같아요.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종목은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일단은 거래소는 14포인트 상승, 네. 코스닥은 3포인트 마이너스로 해서 거래소가 조금 강하게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업종별로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 아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외국인 매수 개인 매도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뭐 당연히 SK하이닉스가 상승을 했을 거고요. 삼성전자부터 시작을 해서 근데 좀 특이했던 점 같은 경우는 은행주 중에서 다른 종목 좀 밀렸는데 하나금융지주가 지난주에 이제 상대적으로 배당 성향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신고가를 썼다가 좀 밀렸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다른 종목들은 살짝 밀려 있는데 오늘 하나금융지주만 신고가를 좀 썼고요. 근데 외국인들 러브콜이 들어온 것 같아요. 수급 살펴봤을 때 기관들은 좀 매도를 했고요. 네. 외국인들 매수가 좀 탁월했던 상황이고 좀 특이했던 점 같은 경우는 삼성 SDI라든지 SK이노베이션 같은 2000년 셀업체들이 좀 반등이 좀 나왔고 3%대 이상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다른 종목들이 올라갔다기보다는 오히려 최근에 낙폭이 과대했던 그러니까 네.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혹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HMM 실적 엄청 좋았죠. 예. 엄청 좋은 상황인데 언제 오르나 싶었는데 오늘 10% 오르더라고요. 10%나 반이 빵 나왔어요. 조선의 군목께서 콜을 그치? 하시던데. 예. HMM이요? 예, 좋다라고. 신영에서. 네, 네. 그래서 그쪽 레포트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일단 이쪽도 일단 최근에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 카카오뱅크 있지 않습니까? 네. 카카오뱅크가 오늘 6.3% 급등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한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바닥을 잡히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1, 2주 만에 굉장히 이쁘게 돌리면서 오늘 크게 거래가 터지면서 추세를 좀 하락 추세 벗어난 듯한 느낌이 들고요. 물론 뉴스단에서 그렇게 강한 실적 회복 모습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아마도 과거 수급적인 여파 때문에 쇼커버라든지 이런 쪽이 들어오지 않나라고 좀 개인적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히어로 같은 경우는 여전히 리오프닝입니다. 리오프닝은 계속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많이 오른 것보다는요. 일단 여행 항공 업종이 네. 아까 우리 장중에 우크라이나 노이즈가 나오면서 12시까지는 굉장히 잘 올랐었어요. 네. 잘 올랐다가 여행 항공 업종이 회복을 못했습니다. 아, 12시 50분 하락 이후에? 하락 이후에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그쪽은 회복을 못했고 어떻게 보면 최근 며칠 동안 굉장히 좋았었던 업종이긴 하죠. 네. 그래서 출렁임이 있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끝까지 강했던 섹터는 화장품입니다. 화장품이 뭐 일단 업황 개선 기대감은 지난주부터 일단 산업 레포트는 계속 나오긴 했었어요. 네. 그런데 오늘 아모레퍼시픽이 3.5% 그리고 이치환불이라고 한불 화장품 아시죠? 한불? 네. 한불 화장품이 네, 네. 여전히 잘 하고 계시는군요. 그러니까 이츠 스킨이라고 상품 아시면 예, 예. 아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저도 이제 요 오늘 종목들 올라갈 때 봤을 때 저희 한 5년 전에 화장품 5, 6년 전에 화장품 관련주도 저희 막 매매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기억이 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기억나는 게 연우라는 용기 회사라든지 네네네네. 이렇게 계속 연관이 되는데 그런 종목들이 동반해서 잘 오르더라고요. 그 연우 같은 경우는 이제 슬슬 그 지난주까지는 화장품에 대한 종목 분석 보고서가 거의 전무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 주부터 조금씩 나옵니다. 종목 보고서가. CNC 인터도 안 나오다가 나오고요. 클리오도 안 나오다 나오고요. 결국엔 이제 외부 활동을 하면 맞습니다. 변장을 시작할 맞습니다. 거다라고 보는 거죠. 아, 변장이요? 너무 바뀌어서. 네. 일단 그 이제 마스크를 벗게 되면 화장을 네. 하게 되니까는 뭐 요거는 이 아이디어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 네. 같아요. 클리오가 11%, CNC 인터가 13%, 이치환불이 17%. 근데 이치환불 같은 경우는 이게 장중에 17% 한 20% 올라오는 종목들이 네. 일반적으로 시가총 2천억 언더 되는 종목이 좀 많거든요. 근데 이치환불 시총이 4천억이 넘습니다. 근데 오늘 장중 25%까지 올랐었어요. 그러니까는 물론 매수세가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저희 그 연속성이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첫 상승이라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는 첫 상승이 원래 굉장히 강하긴 강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화장품 섹터 내에서도 이런 안 오른 섹터들을 찾는 듯한 시장의 분위기가 네. 형성이 되는 것 같다라는 게 맞는 것 같고. 마스크는 좀 오래 더 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더라도 네. 마스크 벗는 데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은데. 아니면.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근데 막상 저 아침에도 제가 고민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게 언제 혹시 이제 재무적인 리스크가 나온다. 예를 들어서 유상증자라든지 혹은 기타 여러 가지 부분이 나올지가 모르는 상황이라서 실제로 매수를 못 들어가는 겁니다. 네. 지금 그게 항공의 LCC 업종도 그런 똑같은 케이스고요. 그러니까 지금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고민인 거죠. 그러면 네. 이런 부분을 매매를 할 때는 단타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아... 단기적으로 네. 뭐 오늘 샀다 오늘 파는 건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내가 목표한 수익률 이 도달하면은 일단 현금화를 하고 정말 길게 보는 업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한 성장성 있는 업종이라든지 혹은 지나치게 저평가된 업종 이런 것들 길게 보긴 하는데 지금 그런 생각들을 하셨던 그런 업종 종목들이 눌려 있거든요 지금. 네네. 그래서 뭔가 바꾸려고 하는데 오늘도 저 뭐 투자자분도 이제 여행 업종을 들어간 거예요 오늘. 들어갔는데 전화 오셔가지고 왜 내가 들어가니까 우크라이나가 쏘냐 이거예요. 며칠간 참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뭐 끝단이라고 그러긴 좀 그렇지만은 지금 저는 이제 워낙 많은 통화를 하고 메신저를 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생각이 좀 들려요. 정말로 좀 들어갔더래 내가 불안하면은 차라리 안 사면 되긴 하거든요. 그거 내가 확실할 때 들어가면 되는데 시장이 상승함에 따라서 그 오늘도 어떻게 보면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아니더라도 우크라이나 노이즈가 아니더라도 막상 화장품이라는 이런 업종이 지금 4일 3일에서 계속 올라오긴 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단기적으로 매매할 때 양봉 3일째는 잘 안 사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만의 원칙이 좀 있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시장 매수세가 좀 부재하고 가는 업종만 보이기 때문에 소위 내가 좀 답답해서 이렇게 좀 시장 매기가 좀 쏠린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원칙을 좀 세워서 나만의 원칙을 세워서 하실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우크라이나 사태가 나오면서 네. 천연가스 업체가 그 상황이 나아지면 빠지고요. 어제 굉장히 많이 빠졌었거든요. 뭐 GSE라든지 대성에너지 같은 뭐 작은 업체들이긴 한데 15% 이상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는 천연가스 업종인 그 작은 종목들이 17% 20%씩 오르더라고요. 그러면은 어제 15% 빠지고 오늘 17% 오르면은요. 그저께서는 똔똔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이런 변동성 있는 투자를 물론 즐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걸 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그러더라도 일단 조금은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밑에서 많이 올라왔고 어떤 종목이 주도주가 나오기 직전 혹은 이런 느낌이 좀 들기 때문에 조금 저기 매매를 하실 때 좀 유의하시면서 좀 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채팅창에 조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해서 네. 상장 폐지 심사 대상이 됐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정이 나왔었고요. 네. 실질 심사 여부를 오늘 가리는 날이었죠. 그래서 오늘 오후에 좀 발표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실질 심사를 할 거냐 말 거냐를 이제 오늘 결정한다고 했고 네. 그 결정이 나온 게 이제 지금 나왔는데 네. 실질 심사 대상으로는 결정을 했답니다. 네, 결정이 되고 이렇게 결정이 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심이라 그러죠. 기업심사위원회에서 회사 측에서 이제 경영 개선 계획서라는 걸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받게 되고 20일 내에 다시 심사해서 기심위가 열리긴 하는데 요 과정이 좀 더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당장 결정 나는 부분은 아니니까는 뭐 주주분들 힘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돈 어떻게 다 찾았나 모르겠네요. 참 그때 횡령 금액 중에 뭐 800억 가까이 정도 아마 찾았다는 것 같긴 했는데 예. 네. 그 추가로 더 찾았는지는 그 뒤에 뉴스가 뭐 오늘 오전에 그 오스템 임플란트 대표님께서 인터뷰한 기사를 제가 잠깐 봤는데요. 네. 그 900억이 조금 안 되는 금액이 회수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기사상에서는 그리고 추가적으로 회수는 그 법원의 뭔가의 그 판단에 따라서 네. 그러니까 뭐 회수 명령이라는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추가적인 부분은 판단하겠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회사 대표님의 얘기 같은 경우는 이제 어차피 실적이 꽤 잘 나오는 업체이기 때문에 네. 실적 개선세를 통해서 이런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라고 제가 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너무 걱정 많이 하시고요. 저도 네. 이해는 하는데 실적이 나오는 업종이 지금도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중이니까
조금 그 뉴스단 좀 기다려 보시면 될까 싶고요. 뭐 경영진과의 어떤 조직적인 뭐 이런 게 아니라면 사실 뭐 상패까지 가. 예,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네. 또 많은 투자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의 피해가 없을 수 있도록 당국에서도 좀 긍정적인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뭐 지금 오늘 뭐 박현상 차장님께서 말씀을 굉장히 잘 해주셨지만 오늘 이렇게 많이 흔들렸던 근본적인 원인들이 여전히 투자자분들께서 시장 추세에 대해서 의심들이 많으신 거죠.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 네네. 상승장도 아니고 추가적으로 많이 하락할 것이라는 불안감들이 있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아직도 많이 위축돼 있으세요. 그래서 조그만한 뉴스에도 시장이 굉장히 흔들리는 모습인데 이렇게 흔들리면 기계나 선물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네네.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시장이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그 파생상품 시장 거래가 1위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안타깝지만 변동성을 키우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이런 변동성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뉴스가 나올 때 첫 번째 항상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 매체를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나오는 매체가 네. 굉장히 우리가 신뢰할 만한 매체인지 먼저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의외로 우리가 알고는 날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날짜 바꿔서 나오는 경우 굉장히 많은데 그만큼 가짜 뉴스가 많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내용만 보고 놀라시는 경우 많은데 제대로만 보면 아닌 경우도 또 많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네. 이런 일로 인해서 너무 피해가 없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말씀을 기본적으로 드리고 어제도 잠시 설명드렸지만 어제 그 제가 그 연준 회의 록은 호재가 네. 될 수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호재로 많이 작용했거든요. 아, 그럼, 예. 그런 부분들도 한번 시장을 보실 때 다시 한번 머릿속에서 기억을 해주시면 향후 뭐 시장을 보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런 소식들도 있었고요. 혹시 또 더 있습니까? 우리 예,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다 말씀드렸나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뭐 특징적인 업종 또 회사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전해드렸고요. 우리 부장님께서는 오늘 시장 뭐 총평을 좀 해주시면 예, 어떻습니까? 뭐 지금도 설명을 드렸지만 아직 많은 불안한 부분들이 있는 게 사실인데 사실 저 우크라이나 뉴스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시장 방향성 요인은 아닙니다. 이게 변동성은 줄 수 있지만 기존에 있던 추세, 뭐 아직 상승 추세는 분명히 아니겠지만 전체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이것 자체가 기존에 있었던 시장을 다시 꺾고 밑으로 크게 내릴 만한 변수는 아니었다라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어제 나오셨던 국민대학교 교수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면 더 좋을 게 저희도 그래서 오늘 밑에서 많이 샀거든요. 나오자마자 네. 네. 뭐 많은 기관분들도 전화를 주셔서 사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일단 감아 올렸던 기억들이 있는데요. 중심을 잘 잡고 이 이슈가 어떻게 해야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있으면 그런 뉴스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네. 너무 안타까웠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오늘 증시 마감 상황 전해주신 유안타증권 부천지점의 우리 박현상 차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그러면 내일은 안 오시고 다음 주에 뵙겠군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들 아시겠지만 버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지키는 것이 첫 번째이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약세장에서 더 강해지는 오종태의 특급 솔루션. 주가를 결정하는 8가지 변수.